식당에 얼음공주 열사님과 신이삼육언니와 마한번님의 송도 사랑방. 말하는 게 너무 언니 사랑방 빨리 해봐. 사랑방. 송도 사랑방. 사랑. 어머 안녕하세요. 우리 송도에서 만나서 즐거운 수다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들 송도가 날씨가 너무 추워서 저희들 밖에 나와서 지금 모자 쓰고 무릎 담요 입고 놀고 있어요. 우리 재밌게 얘기 나누시죠. 그럼 나는 얼음 공주는 뒤에 숨었어요. 아, 나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나는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해요. 갑자기 나가고 싶어져요. 이건 아니 이거 있잖아 카메라를 딱 해놓으니까 다들 말투가 달라져가지고 이거 너무 저는요 얼굴을 못해요. 하던 대로 하면 안 될까요? 부끄러워요. 하던 대로 좀 해주세요. 우리 두 분. 어머 어머 어머. 어 우리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지금 송도에 와서 삼육오님 빨리 이쪽으로 오세요. 심리 삼육오님과 함께 송도 사랑방이에요. 저희도 맛있는 거 먹고 차 마시고 있는데 너무 춥네요. 너무 추워. 주말에 저녁 너무 즐거운 시간 인생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좀 찍으면 너무 좋겠다. 너무 한적하고 좋다. 근데 저거 있다가 저 이제 불빛 조명 저런 거 찍어가지고 같이 올리면 너무 좋겠다. 반가워요. 응? 그 얘기를 해야죠. 그냥 얘기해요. 자연스럽게. 참고.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원래 컨셉은 푼수거든요. 근데 카메라가 돌면 얼음 공주로 변하고요. 평소에도 약간 그런 경향이 있어요. 네. 지금 그렇게 보여요. 근데 나사가 하나 풀린 게 아니라 분위기. 두 개가 풀려가지고요. 왔다 갔다 해요. 하나가 풀려야지 좀 괜찮은데 전 두 개가 가지고 제가 분간이 안 되니까 이해해 주세요. 언니는 진짜. 인생이 뭐라고 생각해요? 갑자기 주제가 인생이 뭐라고 생각해요? 인생은 여행이에요. 여행? 왜요? 우리가 인생은 이제 세상으로의 여행인데 이곳저곳 또 만나는 사람들도 다르고 또 오늘 우리의 만남도 여행이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인생은 여행이에요. 네. 선생님은? 얘기 더 하세요. 처음에는 첫 여행에서는 부모님을 만나고 형제들을 만나고 또 친구들을 만나고 이웃들을 만나고 남편을 만나고 자녀를 만나고 그렇게 인생의 여행이 많은 친구들을 만나서 여행을 하다가 돌아가는 게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와 인생은 여행이구나. 365, 심리 365 우리 멘토 언니는 무슨 거라고 생각해요? 인생이란 왜 나 먼저 얘기해야 되나요? 나는 부끄러워서 말을 잘 못하니까 말 잘하는 언니가 먼저 해야죠. 저는 그냥 인생은 소풍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행 소풍. 네, 그냥 소풍. 소풍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뭐 인생에 있어서 살아가면서 소풍을 갔을 때 보물 찾기를 했을 때 보물을 찾을 수도 있고 찾지 못해서 그냥 돌아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자체로 해서 의미를 그렇게 크게 부여하지는 않고 살고 있어요. 그냥 나름대로 그냥 나름대로 즐겁게 소풍처럼 그렇게 살면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돌아가는 곳은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는데 그때를 위해서 사는 거지 여기에 집중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여기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하는 이 시간은 나는 함께하는 사람이 제일 소중한데 소중한데 어쨌든 소풍에서 같이 노는 사람들은 소중해요. 근데 그냥 이 소풍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죠. 그냥 나는 놀러 오는 거고 돌아갈 곳이 중요해. 돌아갈 곳이 또 중요해. 언니 삼육오님은 너무 멋진 것 같아요. 근데 여행과 소풍은 똑같은 거 아닌가요? 비슷하죠. 예,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울메이트 아닌가요? 네. 그래서 언니의 소풍은 행복하죠.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즐거운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행복한 일만 있는 것도 아니지만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내가 행복이라는 감정도 느껴보고 내가 그거 있잖아요
동화, 어른이 동화 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감정들을 다 느끼면서 사는 게 소통이고 행복이 아닐까. 그게 전체가 다 소중한 거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게 있어야 아, 어떤 게 소중한지도 알고 그런 거겠죠?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심도 있는 얘기를 해주셔서 그렇구나. 여행, 소풍. 그래요. 우리는 여행 온 거고 소풍 온 거고. 선생님은요? 저는 아직 인생을 몰라요. 나이가 얼마 없어서. 인생이라는 건 아직 감히 말하기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감히 얘기를 한다면 네. 오, 인생은 정말 나그네? 잠시 왔다 가는 것? 잠시 왔다가 가는 곳인데 정말 우리의 마음은 평생 살 것처럼 언제 이렇게 영원히 뭐죠? 살 것처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지금이거든요. 맞아요.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 같아요. 근데 선생님 내가 미안해요. 말 중에 정말로 그 선생님 얘기하는 저기 끄는 건 미안한데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내가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신조처럼 살았던 게 있어요. 평생 살 것처럼 꿈꾸되 오늘 죽을 것처럼 살아라. 그러니까는 평생 살 것처럼 크게 꿈을 꾸지만 그래도 더 나가서의 욕심보다는 오늘 죽을 것처럼 살아라는 거는 그냥 오늘에 만족하고 오늘 성실히 책임감 있게 잘 살자인데 사실은 조금 바뀌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러면서 살았어요. 근데 어느 정도 나이가 되니까 왜 내가 그렇게 전투적으로 살았나 죽을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제는 정말 그때그때를 그러니까 물론 오늘 죽을 것처럼 살아라가 정말 열심히 살잔데 지금은 그때그때를 열심히 사는 거는 좋지만 즐기면서 살자죠. 인생에 그 저기 뭐야 산에 올라갈 때 꼭대기만 보지 말고 산도 보고 새도 보고 시냇물도 보고 이런 것들을 좀 느끼자 이렇게 지금은 살고 있어요. 네, 네. 얘기해주세요. 나그네 선생님. 아니 정말 짧은 인생이지만 내가 벌써 내 나이를 생각하면 섬찟할 때가 있거든요. 맞아요. 와 정말 눈 깜짝하면 10년이고 어머나 했더니 벌써 인생이 몇십 년이 흐른 걸 보면서 와 나도 이제는 언제 이제 이 세상을 떠나는 건 없고 누구나에게 공정한 이치니까 아 언제 갈지 모르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 그 날에 그냥 충실하면서 내 자신에 아 내가 내일 정말 가더라도 오늘 삶에 그냥 아 감사하다 그리고 아 내 삶에 아 나는 이렇게 살았다 라는 거에 있어서 그냥 부끄럽지 않고 솔직한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잠깐인데 아 정말 그것을 평생인 것처럼 늘 준비하고 예비하고 물론 그런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요즘 조금 생각하는 게 요즘 젊은이들에게 늘 하는 메시지가 전달되는 메시지가 뭐 꿈을 키워라 널리 봐라 뭐 내 땅을 넓히라 라고 많이 하는데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저는 내 안에 작은 것 행복하는 걸 가르쳐줬으면 좋겠어요. 어린아이들에게도 아니면 청년들에게도 너무 많은 거를 품고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영향이 있어서 내가 다섯 가지를 꿈꿨는데 어느 순간에 열 가지를 채워줬으면 기대치 않은 것에 채워진 것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있는데 열 개를 위해서 추구했는데 다섯 개가 채워질 때는 그 공허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인생이 패배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우리 시대에 뭐 꿈을 키워라, 뭐 넓혀라, 뭔가를 뭐 미래를 하라보다는 작은 것에 그냥 감사하고 행복해하고 소박한 것을 누릴 줄 아는 그런 삶이 가장 귀하다라는 걸 생각하거든요.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래서 나도 뭐 언제 갈지는 모르지만 얼마 안 먹었어요. 뭐 좀 몇십 년 살아봤는데 나이는 어리지만 이제 감히 느낀 거는 너무 큰 포부를 갖지 않고 작은 것에 행복하고 그러다가 내 인생에서 나의 몫이 어느 순간에 내가 생각지도 않는 뭔가에서 얻어주면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걸 사회에 기여하면 되는 거지 처음부터 너무 크게 포부를 갖고
뭐 쏟아지는 메시지들이 다 그렇잖아요. 내 장막의 터를 넓혀라, 젊은이들이여 꿈을 넓혀라. 그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그랬을 때 그것과 채워지지 않았을 때의 공허함. 그랬을 때 뭐 나는 실패잖아.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나는 그냥 작은 것에 행복하고 내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런 하루하루를 살면 좋겠다. 내 자신에게 주는 메시지라서 인생은 그냥 내게 주어진가. 그러니까는 그 아모르 파티처럼 그 운명에 대한 감사잖아요. 그게 뭐 열광하는 이유도 그냥 내 인생을 인생 그대로에 감사하고 그대로를 즐기고 그냥 그랬으면 좋겠어. 작은 게 내 인생이면 그게 가장 크죠. 남의 게 뭐 아무리 그럼. 크면 뭐하고 꿈과 비전 그렇게 큰 거 별로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행복을 느낀다면 다른 사람의 행복이 부러운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또 뭐 행복으로 들어가잖아요. 행복이라는 마음이 나라마다 다르잖아요. 행복지수. 행복지수가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는 못 산다고, 뭐, 이렇게, 그, 후진국이라고, 뭐, 이렇게, 행복지수가 낮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후진국일수록 그 행복지수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그거에 감사하는 마음이 작더라도, 정말 그거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삶은, 우리나라의 삶은, 우리나라의 보여. 삶은 거의 획일적인 행복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획일적인 행복에서 그것을 쫓아가는 그런 성향이라든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진 않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는 그렇지 않는 삶을 산다고 해서 불행하거나 뭐 버림받은 인생은 아닌데. 근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그게 심하죠. 그러니까 우리 보면 유행하는 옷 있잖아요. 다 그거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 뭐야 뭐 이렇게 이게 트렌드다라고 하면 다 그거 따라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게 어디서부터 왔을까라고 보면 사실은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뭐 어쨌든 경쟁적인 제가 이거 해 날 더 봐야 돼 뭐 제가 이거 갖고 이런 거를 비교하는 사회에서부터 불행이 시작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경쟁 사회였어요. 근데 우리가 또 따지자면 어쨌든 그 교육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연관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이가 있다 보니 허리가 아파서 좀 자리 좀 이탱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래는 이 행복이라는 기준도 사실은 기준과 가치관이 사회적으로 어쩌면 요구되는 그렇죠. 걸 불러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거를 모르는 거야. 이게 내가 왜 하고 싶은지, 이게 내가 행복인지, 내가 왜 이런 행복을 꿈꾸는지도 어떻게 보면 내가 이런 인식을 갖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게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인가, 내가 정말 갖고 있는 가치관인가, 이것도 사실은 사회에서 뭐 이렇게 주변에서 환경에서 나한테 그걸 요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내가 그게 이렇게 이게 행복이야 라고 정립되지 않았을까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어쨌든 우리는 이제 인생에 이제 거의 중반부까지 이제 왔으니까 느끼는 감정이고 언니는 아니에요. 나이가 이러세요. 예. 아직 아동이에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그 여기 아동 아동용 저기 영상 보내면 안 돼요. 네. 근데 30 넘은 아동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제 영상 중에 그 꿈 이루기, 꿈 목록 기록하기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어려서 또 꿈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꿈을 꾸지 않고 꿈을 갖지 않으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거든요. 근데 사람마다의 차이가 있지만 여기까지 왔고 우리는 이제 만족하고 인생에 어느 정도 성취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자라나는 청소년이나 아니면은 정말 공부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꿈마저 없다면 그 꿈을 위해서 달려갈 그 힘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 저도 이제 그 꿈을 위해서 어느 정도 달려왔고 또 이제 꿈을 이뤘고 이제 인생의 마무리를 어떻게 잘할 건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아까 얘기했듯이 선생님이 얘기하셨듯이 인생이 나그네고 또 인생은 소풍이고 또 인생은 여행인데 인생의 여행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행복 중요합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인생은 나그네께 한번 노래 좀 불러주세요. 인생은 나그네께 어디로 가는가. 어, 노래 잘하신다. 거기까지밖에 몰라요. 그런데 어디가 아니고요. 어디예요? 제가 아, 정말 좀... 언니도 거기까지만 해주세요. 시작. 인생은 나그네게. 어, 한 소절. 삼조고님도 인생은 나그네게. 나의 멘토 해주세요. 네. 삼조고님도 불러주세요. 시작. 너무 가혹하다. 아, 할 수 시작. 같이 시작. 인생은 나그네게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두 분 다 노래 잘하시네. 아, 노래 부르니까 나이 티 났어. 어떡해. 나는 노래 전까지는 20대였는데 노래하니까 30대잖아. 아우 정말. 나사 두 개 풀린 거 티 나자? 아이고 정말. 근데 저거 배터리 다 돼가는 것 같아요. 갑자기 흐려졌어요. 이제 꺼요. 자, 오늘은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 해봐, 안녕. 바이바이. 아, 이거 손바닥 이렇게 하면 안 돼.